뉴욕교협이 밀고 뉴욕대한체육회가 끄는 무료 운동교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욕교협이 후원하며 뉴욕대한체육회 주최하는 무료 운동교실이 3월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전광석 목사가 심호하는 하크네시아 교회 체육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운동교실은 지역사회 한인들, 장년층 남녀노소를 대상으로 열립니다. 체육회는 이번 운동교실이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외부 활동에 제한되면서 생긴 우울감 증가와 체력 약화가 우려되는 요즘의 지역 한인들의 체력 증진을 위한 무료 운동교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3월 24일에 열린 두 번째 모임에서는 강사인 이황용 체육회 수석부회장의 인도로 특별한 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몸을 이용하여 기초 체력을 위한 근력 강화, 스트레칭을 통한 전신 운동을 했습니다. 참가자 중에는 젊은 장년층도 있었지만 80세가 훌쩍 넘은 노인도 참가하여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에 앞서 뉴욕교협 회장 김희복 목사가 기도를 했습니다. 김희복 회장과 교협 임원들은 운동교실 참가자와 체육회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체육회 과구천 회장은 뉴욕교협 이사회 부이사장이며 김일태 직전 체육회 회장은 이사장입니다. 크리스천 체육인들이 교계 연합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체육회는 그동안 중단되었다가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다시 여는 뉴욕교협 체육대회를 주도하게 됩니다. 무료 운동 클래스 참가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로 하면 됩니다. 917-731-8292, 917-716-1220.